통통공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재재님, 우리 최은숙님, 안녕하세요. 이상재님, 금목선님, 네, 우리 금목선님, 안녕하세요. 자, 송이맘님, 안녕하세요. 꾸우님, 꾸우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은지님, 네, 김JK님, 이성윤님, 나는 순이님, 시골장단님, 네, 리짱님, 안녕하세요. 낑깡님, 네, 디오님, 사과나무님, 안녕하세요. 순정님, 최혜숙님, 네, 이영신님, 은와설님, 이상재님, 초원의 빈님, 반갑습니다. 네, 괴로운놈님, 안녕하세요. 괴로운놈님, 안녕하세요. 평정신님, 안녕하세요. 김송현님, 이동문님, 네, 청사님 안녕하세요. 청사님, 우리 청사님 안녕하세요. 이정자님 안녕하세요. 맘리치님, YJ현님, 네, 하루의 보물상자님, 황금열매님 안녕하세요. 샤롬님, 이상윤님, 네, 반갑습니다. 이랴이랴님, 네, 반갑습니다. 화양연화님, 네, 맛동산님, 강철기님, 010님, N님, 네, 뽕그랑님, 금토끼님, 이혜루님, 임선환님, 서한님, 송송님, 임미라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자, 373명 와 계시고, 좋아요 123개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남준님, 안녕하세요. 네, 정금숙님, 현재 부자님, 아이고, 이기준님, 네, 감사합니다. 이정혜님, 네, 반갑습니다. 박정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금목선님, 안녕하세요. 네, 안개꽃 미소님, 닉네임이 이뻐요. 아, 네, 이쁘죠? 네. 사우도 이뻐요. 네. 자, 이제 우리 이제 인사 그만하고요. 이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의 여왕님, 네. 바닥에서 태양까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최고금리 상향 가능성. 네. 그죠? 긴축 우려감. 우리 장에 끼칠 영향. 네. 자, 우리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점도표를 5.1로 높여놨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금리는 네. 미국의 실질적으로 금리는 더 올라갈 겁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기준금리가 최소한 6%까지는 그리고 2023년 상반기에 거의 다 끝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6%대 올라가게 되면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하더라도 좀 속도 조절을 확실하게 할수 있습니다. 강도라든가 속도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고금리 상향 조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뭐 우리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기준금리가 4% 올라갈 적에 미국의 CPI가 3 정도 빠졌어요. 3. 네. 앞으로 4로 올리면 또3 정도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금리는 저는 이제 뭐 보수적으로 해도 뭐 6%예요. 5.1보다는 실질적으로 6%대. 경기 침체가 이제 길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네. 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 좀 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랠리는 없죠. 랠리는 없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
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저께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우는 0.49포인트 빠졌고요. 나스닥은 1.49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는 나스닥에 비해서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하락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금융주가 강하죠.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 이자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부 금융주가 좀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런 주식들이 좀 올라갔고요. 그 외에 이제 기술주들은 뭐다 하락했습니다. 뭐 아마존,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하락했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 침체가 오면 기업들이 실적이 악화되겠죠. 네, 악화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론적인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전 매매에서는 꼭 이렇게 움직이진 않는데, 이론적으로, 자, 경기가 침체가 돼요. 그러면, 경기에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업종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향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에 영향을 받는 철강 섹터라든가 그죠? 뭐 이런 것들보다는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경기 방어주는 여러분들 보시면 경기가 좋던지 나쁘던지 영향을 좀덜 받죠. 받긴 받습니다. 받긴 받는데 영향을 덜 받아요. 그죠?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오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쪽으로 당연히 투자가 쏠릴 수 있죠. 투자 쏠릴 수 있는데 경기 방어주의 특징은 무거워요, 상당히. 그래서 경기 방어주를 뭐 매매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지수가 하락할 적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수가 3, 4% 하락한다. 3, 4% 하락한다. 그러면 경기 방어주는 덜 빠져요. 지수보다는. 근데 문제는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3, 4% 올라가도 경기 방어주는 크게 상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경기 방어주 사는 것보다는 현금 보유하는 게더 좋아요. 크게 상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월가에서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가고 있다.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제조업 PMI 지수가 50 밑으로 내려오면 예전 같으면 연준이 경기 부양책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경기 부양책 못 하죠. 경기 부양책을 할 경우에는 경기 잠깐만요. 경기 부양을 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뭐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어저께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올랐습니다. 유가는 좀 WTI가 75.67달러 상승했고요. 브렌트유는 이제 8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저께 가장 중요한 전략은 뭐였죠? 전략. 선물이 장중에 급등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매도. 이 선물, 그러니까 당일 지수를 보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럽다. 초보 투자자들은
초보 투자자들은 이제 지수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네. 분봉만 보고 매수한단 말이야.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봉에서 뭐예요? 기술적 반등이에요. 기술적 반등.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타고 내려가요. 내려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어저께는 오전에 선물이 이렇게 양봉 났다 쭉 빠졌죠. 쭉 빠졌다 올라갔죠. 올라가도 빠졌죠? 여기서 주식 비중을 줄였어야 돼요. 주식은 여기서 샀어야 돼요. 그죠? 제가 9시 한 4, 5분인가요? 6분. 네, 그때 이 선물 저점인데 주식을 말씀드렸는데 항상 매매하실 적에 선물의 분봉을 열어놓고 여기서 저점을 잡고 내가 A라는 주식이 관심 주셨어요. 그럼 선물이 저점에 오면 네, A라는 주식 관심주를 그때 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자, 이해했으면 1번 한 번만 찍어 주세요. 자, 이해하셨으면 1번. 네. 자, 이해하셨으면 1번. 네, 이해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좀 볼게요. 네. 자, 근데 오늘은 약간 이제 변경이 있어요.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거 흘러내리잖아요. 여러분들 봐봐요. 이 볼리저 밴드 타고 계속 내리잖아요. 이렇게 내려요. 아, 이거는 이미 방향이 밑으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아, 밑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어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네. 이제 내일 정도 되면요. 내일입니다. 잘 보세요. 금일 12시 넘어서니까 내일이죠. 21일. 21일 정도 되면 바우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상승할 수 있어요. 네. 상승해요. 그러니까 이 상승이 이제 저점을 찍고 계속 상승하냐? 그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한번 정도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요렇게 요런 거예요. 네, 이렇게 쭉 흘러내렸다가 뭐 이렇게 양봉 한번 나오는 거. 이렇게. 이렇게 되면 좋겠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일단은 오늘 밤 미국 시장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양봉이 이렇게 나와주면 추세가 다시 위로 가는 게 아니고 기술적 반등이고 최대 가봐야 21선이다. 자, 그러면 오늘 전략은 어떻게 되죠? 오늘 전략은 이거죠. 선물 저점에서 매수하면, 선물 저점에서 주식을 매수하면, 오버. 오버해서 언제 팔아요? 미국 시장이 만약에 여러분들 자고 일어났는데 20일날 상승했죠. 그럼 시가에 털어야 돼요. 네. 어저께까지는 오버하면 안 됐고, 오늘은 저점에서 사서 오버한 다음에 내일 미국 시장 올라가는 거 보고 팔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제가 몰라요.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양봉이 뭐 2, 3일 이어질 거 이건 모릅니다. 네, 근데 내일 하루는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게 뭐냐? 네, 잠깐만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루 정도는 반등이 나온다는데 도대체 그러면 좀 이렇게 저점을 찍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반등 나오는 시점이 어디 있냐? 네, 이걸 찾아야 돼요. 뭐 내일 하루 반등 나오는 거는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냥, 아, 오늘 하루 사서 내일, 시가에 매도하면 되는구나. 뭐 이것뿐이고 내가 정말 주식을 사서 끌고 가야 될 자리가 어디냐? 네, 이거. 캡처 한번 해보세요. 캡처. 제가 써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지수 때 오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오버하지 마세요. 오늘은 저점에 사서 하루 갖고 있다가 시가에 매도하는 건 괜찮아요. 그 이후에.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다옵니다.
32,000포인트가 강력한 지지라인이죠. 그죠? 네.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자. 네. 맞으면 1번. 네. 자, 다시요. 그냥 여기 차트 보시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왜냐면 오늘 시황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오늘 뭐 시황 뭐 연준이 금리 인상 어떻게 한다, 뭐 누가 어쩌다, 이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하나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바닥일 때 이런 자리에서 주식 사서 그냥 끌 거면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딱 정해준 자리에서 그냥 사시면 돼요. 뭐 악재가 나오든 큰 악재가 아니면 상관없어요. 네. 대부분 이렇게 급락할 때 주식을 못 사는 게 뭐예요? 언론에서 뭐 이렇게 내려오면 뭐 지수가 2,000포인트 간다. 그다음 외국인들 매도한다. 그것 때문에 무서웠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밑으로는 이제 121선하고 여기 이평선이 세 개가 모여 있어요. 초록색, 빨간색, 회색 다 모여 있죠. 강력한 지지라인입니다. 근데 이 투자자들이 자, 32,000포인트를 이탈하면 지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 투매하겠죠? 투매? 그죠? 자, 32,000포인트를 지지하지 않으면 투매예요. 여기서 산 사람도 손절할 거고, 여기서 산 사람도 손절할 거고, 여기서 지지될 줄 알고 들어간 사람도 손절하겠죠. 그죠? 네, 투매 나오겠죠. 그러면 그 투매를 이용해서 사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요사입니다. 요사. 32,000포인트에서 31,500포인트. 네. 다시요. 32,000에서요. 31,5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투자자들이 강력한 지지라인대를 이탈해서 투매가 나오면 요 시점을 사는 거예요. 요 시점에 주식은 사서요. 어떻게 해야죠? 끌고 가셔야 돼요. 그냥 뭐 하루 보유하는 게 아니고요. 끌고 가셔야 돼요. 자, 여기서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이제 끌고 가죠. 그럼 이 저항선 있죠? 21선입니다, 이거. 요게 다시 저항이 돼요. 지금 현재 저항은 33,700이지만 저점을 찍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이 21선이 꺾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가격 수정이 있어요. 동방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이해하셨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자, 이해하셨으면 1번. 네. 됐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뭐 미국이 긴축을 하든 러시아가 핵 쏘는 거 아니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러시아가 핵 쏘는 거 아니다. 네. 그것만 아니면 그냥 여기서 산다. 그 거꾸로 다우가 32,000에서 31,500에 내려왔을 적에 내가 갖고 있는 걸잘 갖고 있다가 손절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돈을 벌 자리는 32,000, 31,500포인트 사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저점에서 주식을 사서 내일 미국 시장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저점에 사서 내일 시가에 매도하면 단기 수익률은 좋아요. 그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우존스 볼게요. 자, 자, 다우존스도 이제 빠졌죠? 근데 여러분 딱 보시면 다우는 여기 보세요. 여기가 투매 나올 자리잖아요. 자, 만 포인트, 만 130포인트, 1차 지지, 2차 지지, 3차잖아요, 3차. 그죠? 여기를 깨주면 어떻게 돼요? 투매 나오겠죠? 자, 근데 되게 제한적이에요. 네. 저는 상당히 제한적 하락입니다. 예, 얼마냐? 자, 1200포인트. 제가 어저께 1500이라고 했죠. 약간 수정합니다. 1200포인트에요. 자, 1200포인트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예, 오늘이 1500이요. 300포인트 빠지면 되죠.
300포인트는 대충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 아닙니까? 3%. 3%. 그죠? 3%. 서울 너무 귀여워요. 네. 자, 3%죠? 뭐, 하루만 기다리면 되죠. 네. 이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보면, 여러분들, 다우가 먼저 저점이 올까요? 나스닥이 먼저 올까요? 당연히 나스닥이 먼저 오겠죠? 미리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그러면 다우를 기준으로 살지, 나스닥을 기준으로 살지 고민이 되죠. 먼저 온 애들에서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일 당장에, 나스닥은 12,000이 왔고, 다우는, 32,000이 안 왔어요. 그러면, 신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사야 될지 아리송하죠. 아니요, 상관없어요. 다우나 나스닥이 제가 말씀드린 매수 포인트에 누가 먼저 오느냐 상관없이 오면, 뭐, 다우가 매수 포인트에 먼저 오건, 나스닥이 매수 포인트에 먼저 오건 사면 됩니다. 네. 됐죠? 자, 이해했으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자, 이해했다, 7번. 아이고, 우리 현진님 안녕하세요. 우리 현진은 엄청 이뻐요. 네. 자, 이해했으면 7번. 됐죠?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설령 내일 미국 시장이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스닥이 12,000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냥 주식 사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하시고, 네. 내일 미국 시장 올라가면 12,000포인트에 다시 내려오려면 시간이 뭐 하루 이틀 지연되겠죠? 네. 그 차이입니다. 12,000은 그냥 내려올지 아니면 한번 반등 조금 주고 다시 내려올지 뭐 요거 차이에요.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지금 별로 안 남았는데 연말 별로 안 남았는데 산타랠리 뭐 없잖아요. 산타랠리 없고 지금 산타랠리는 없어요. 없고 그냥 종목 장세라 주식 잘 사면 됩니다. 루성현님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2352 포인트. 네. 0.33 하락했죠. 뭐 수급은 볼 것도 없습니다. 자, 코스닥. 네, 코스닥. 네. 717포인트. 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강했죠. 네, 이제 우리 차트 한번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코스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시장보다 강하죠? 60일선 지지 나왔고. 네. 지지 나왔어요. 그죠? 자, 오늘은 우리나라가 최근 미국 시장보다 좀 강하기 때문에 미리 양봉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미리 양봉 나올 수 있다. 오늘 양봉 나올 수 있다. 양봉 나오면 어떻게 한다? 한번 오버하고 내일 미국 시장 상승하면 아침에 턴다.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락하고 240포인트, 2400포인트 돌파하냐? 네, 아리송하다. 네, 뒤쪽 반대. 아리송.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240을 돌파하더라도 상승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추세선 라인대를 좀그 보게 되면 상당히 제가 봤을 적에는 많이 올라와 봐야 2440입니다. 그죠? 다시 여기서 저점은 이제 1차 상승 아니고 조정 나와서 여기서 하는 저점은 그래서 스윙으로 가봐야 먹을 게 별로 크지 않아요. 조정이 좀 크게 들어와줘야 돼요. 들어와줘야 먹을 게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보세요. 위로는 121선의 저항, 밑으로는 61선 지지. 그죠? 네. 코스닥은 올라가도 21선 돌파, 21선이 저항의 역할을 안 해요. 그냥 가는 겁니다. 네, 가요. 저항의 역할은 뭐예요? 볼리저맨드 상단선이 저항의 역할을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740. 그죠? 740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를 하는 것보다는 코스닥 하는 게 좋아요. 네. 성미용님, 안녕하세요. 박정현님, 송개님, 아키멘치로님.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내년에 수출 증가율이 0%대예요. 0%대 전망이에요. 아이고, 0%대입니다. 0%. 자, 수출이 감소할까? 빠질 가능성이 높죠? 이거는 일단은 이제 설문조사한 거니까.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 150곳을 조사한 결과, 수출 전망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응답 기업들은 내년에 수출이 올해 대비해서 0.5% 증가한대요. 0.5%. 0.5% 증가한 전망이다. 큰건 아니죠. 네. 채산성이 악화되는 기업들, 전기전자. 아이고요.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요. 자동차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내연기관은 판매량이 좀 감소될 수 있는데 친환경차는 계속 올라가죠. 네, 올라가요. 특히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네, 채산성이 악화돼요. 요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철강 업종은 이제 자동차 빼고는 늘어나지 않죠. 네. 건설 경기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조선하고 자동차.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원자재 수급, 세제 지원, 수출 물류 대책,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보게 되면요. 우리 개인 투자자하고 지금 보시면 이 개인과 외국인들이 좀 포지션이 반대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를 상승 쪽, 네, 지수 상승. 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하락 쪽. 지수 상승 쪽이니까 이제 뭐예요? ETF 아니죠? ETF가 뭡니까? ETF, 상장 주식 펀드죠. 그러니까 주식을 아니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팔고 하기 쉽게끔 네. 코스피 그 거래소 시장에 상장시킨 거예요. 네. 상승 쪽으로 했으니까요. ETF니까 레버리지겠죠. 레버리지. 외국인들은 반대. 뭐 인버스나 반대니까. 인버스의 뜻이 뭐예요? 거꾸로. 네. 인버스나 공매도 했겠죠? 인버스, 공매도, 선물, 매도 적겠죠? 그죠? 반대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개인들은 상승으로 보고 있고, 외국인들은 하락으로 보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좀 보시면, 네. 코스피, 코스닥 내 시총 10조 넘긴 상장사들이 감소하고 있다. 시가총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네, 이거는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네, 안 좋아지죠, 그죠? 아이고 우리 시바견 견주님 안녕하세요, 두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저께 못 봤는데 네, 오늘 들어오셨네. 자, 1년 새 시가총액이 많이 줄어든 게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성장주 23조에서 8조 원 감소됐죠? 얘네들은 언제요? 이제 2023년 2분기 이후에 네, 추세 전환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네, 고려아연, 현대중공업, 삼성화재, 얘네들이 이제 새롭게 진입을 했다. 네. 내년에 성장주 이익 모멘텀이 가장 낮다. 네. 자, 요게 보시면 되게 중요하죠. 성장주의 이익 모멘텀이 내년에 가장 낮을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실적 주장세가 주목된다. 맞아요. 맞는데, 이제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성장주 이익 모멘텀이 적고, 그 다음에 금리, 연준의 기준금리가, 제가 봤을 적에는, 6%대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당연히 성장주의 이익 모멘텀은 더 감소되겠지만, 거꾸로 보면 그때가 주식에서는 가장 싼 거예요. 네. 가장 쌉니다. 그리고 이 실적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들은 언제 해야 돼요? 네. 어닝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어닝 시즌 아닌데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어닝 시즌 전에, 한달 전에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들을 사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실적주 투자할 적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지금 여태까지 했던 매매를 가지고 하면 수익이 안 나요. 자, 실적주든, 뭐가 가장 강하냐면, 적자 기업이 흑전하는 기업. 재료가 이게 강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적 호조. 아니면 사상 최대 뭐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상관없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주식들을 실적 투자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이다. 발표 후 뉴스를 보고 매매하죠. 고수들은. 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기 이전에 미리 선침해 후 뉴스 공시 나오면 누구한테? 이 뉴스를 보고 사는 개인들한테 떠넘기죠. 네, 이거 차이예요. 네. 이해했죠? 네, 이해했으면 7번. 자, 이해했으면 7번. 그래서 여러분들 실적주는요, 이렇게 실적이 발표될 때 매도를 해야 돼요. 미리 사야 돼요. 그러면 미리 실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를 찾아야지.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그죠?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발표하고 더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확률로 따지면 30%예요. 네,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거 찾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그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제가 12월 말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12월 달에 테마는 아바타 2가 될 거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일정 보고 알았죠. 아바타 2가 12월 14일 날 개봉한다. 그럼 그거 관련된 주식들을 언제? 2주 전이다, 1주일 전에. 사는 거예요. 찾아야죠. 그죠? 그래서 뭐, MD스테크라든가, MD스테크, 뭐, 거분이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실적도요. 공개된 재료를 가지고 사상 최대. 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 누가 뭔지 알아요? 증권사 레포트 보면 알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가 만약에 사상 최대 실적이다. 그럼 증권사 레포트 통해서 미리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예요? 언제 발표하냐? 실적 발표일을 알아야죠. 그러면 실적 발표일에 대해서 최소 2주, 3주 전에 사놓고, 쌀때 사놓고, 갖고 있다가 임박해서 막 급등하면 팔고, 실적 발표로 임박해서도 안 움직이면 발표 후에, 그날, 발표한 날 팔고.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우리, 한국경제TV에서 여신 1등이 오셔. 안땡땡 여신님. 우리 안땡땡 여신님하고 에이프릴님이, 네, 미모가 장난 아니죠. 네, 1, 2등입니다. 1, 2등. 제가 봤을 땐 누가 더 이쁜지 가늠하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매매가 왜 여러분들 수익이 안 나는지 아시죠? 네. 아이고, 우리 8시 40분이네요. 네, 자. 자, 잠깐만요.
자, 오늘 관심주 받아보실 분들은, 네, 장전 관심주죠. 네, 8시 40분. 장전 관심주입니다. 자, 이거 하기에 앞서서 뭐죠? 좋아요 1000개. 자, 좋아요 500개요. 네, 좋아요 500개니까 좋아요 1000개 한번 눌러주세요. 네. 자, 좋아요 1000개. 자, 뭐야 이게? 그 뭡니까? 자유의 여신상 뭐야? 아이고, 귀여우시네. 그 저기 가서 저기 국정원 가서 하세요. 국정원. 여기서 하지 마시고. 국정원 유튜브 개설하라고 해서 거기 가서 하세요. 거기서 운동하세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여기는 주식입니다. 주식. 자, 좋아요 614개입니다. 어저께 여러분들 좋아요라니까 이렇게 하셨죠? 되게 귀엽게 여기 좋아요는 여기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야 되는데 여러분들 좋아요 하라니까 어떻게 좋아요 이렇게 귀엽게 채팅창에 좋아요 이렇게 썼죠? 이렇게 좋아요면 제가 10,000개도 받지 그죠? 네. 자 채팅창에 좋아요라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요 화면 아래 이 엄지손가락 네, 엄지손가락 네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우리 숭근숭근 좋아님 안녕하세요. 네. 황금 요한님, 네, 감사합니다. 오채수님, 네, 감사합니다. 후쿠선장님, 아이고, 유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좋아요. 네, 좋아요가 1000개예요. 지금 730, 756개입니다. 네, 채팅창에 좋아요라고 쓰시면 안 돼요. 네, 참, 그거는 귀여운 행동입니다. 자, 채팅창에 좋아요에서 좋아요가 올라가면 저는 하루에 10,000개도 하죠.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777입니다. 네. 이렇게 썼어요. 저만 이제 보려고. 자, 관심주 보고 싶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관심주 보고 싶다. 1번. 네. 관심주. 들어올 때 좋아요 누르고 오자마자 1000개 누르고 할때 누르지 마세요. 아이고, 예. 이동팔 추수님, 감사합니다. 저번에 제가 배신 배반영이라서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나른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 자, 관심주 보고 싶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자, 이제 빨리 보고 진행해야죠. 네. 자, 아이고, 우리 관심주 엄청 보고 싶네요. 그죠? 자, 이제 관심주 화면. 자,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관심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커져요. 자, 아이고, 자, 아이고야, 금일 관심주 없습니다. 아이고, 못하네. 금일 장전 관심주는 없고요. 네, 죄송합니다. 없어요.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오늘은 장중 관심주만 있습니다. 좀 이따 9시에, 네, 9시 넘어서 장중 관심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이 크죠? 네.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또 뭐, 주식이 엄청나게 움직인 게또 있겠죠? 네. 배신 배반영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대 많이 하셨는데, 네. 오늘 별로, 오늘은 장전 관심주가 없네요. 자, 그리고 어차피 장전 관심주보다는 장중 관심주가 뭐더 좋아요. 자, 요거 이제 진행하고요. 자, 기관 투자자들 내년에 전망이 어떻게 되냐? 네. 기업 실적 악화, 구조 조정. 네. 자, 여러분들 이제 또 그것도 있더라고. 어저께 뉴스 보니까요. 증권사. 네, 증권사의 랩 어카운트. 네, 그것도 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년에는요, 이제 금리 인상이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면요, 분명히 이제 유동성 위기가 나타나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건설주, 그다음에 증권주, 증권회사에서도 PF 대출을 많이 일으키는, 그 증권사도 있죠. 위험합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유동성 악화가 나올 수 있다. 네. 그죠?
자, 유동성 아까 건전성 어디 문제돼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건설이 안 좋죠? 그 다음에 유동성이요. 그 다음에 증권. 뭐 어차피 연결돼 있어요. 뭐 증권회사에서 TF대출 요 자금 해줘갖고 수익을 많이 냈는데 이제 건설 영역이 침체되니까 둘다 부실화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돼? 저축은행.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늘어나고 있죠? 연체이자. 3개월 연체되신 분들이 늘어나요. 이게 어저께 보니까 3개월 연체된 금액이 3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추세. 그러니까 빚을 대출을 받아서 못 갚고 연체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3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금융권의 전체 통계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저축은행들이 좀 문제죠. 왜 문제예요? 저축은행은 금리를 높게 주죠. 네, 그 대신 신용이 좀 낮은 사람들한테 고금리로 대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부실화가 되면 은행권에서는 저축은행이 가장 큰 부실화가 됩니다. 네. 그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내년에 2023년에 건설, 증권, 저축은행, 유동성 위기 이거 나올 저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되게 큰 악재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 유동성 위기가 번지게 되면 앞으로 긴축 악재보다도 더 커져요. 뭐 연준이 뭐 금리 인상한다. 이 악재 있죠? 이 악재보다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유동성 위기 막기 위해서 지금 모니터링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동성 위기가 딱 터지면요. 어떻게 돼요? 빨리 대처하거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거의 이제 유동성 위기 터지게 되면 주가는 많이 밀려요. 제가 이제 가장 큰 악재는 요게 이제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다. 그리고 해외 쪽에서 가장 큰 악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확전 가능성. 그게 좀 제일 큰 악재예요. 자, 내년에 최대 리스크는 보세요. 신용경색, 부동산, 기업. 이게 줄줄이 다 엮여 있잖아요. 채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채권 시장. 네. 자,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동성 위기가 건설 쪽에서 터진다. 증권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안전자산인 채권도 발행을 하면 팔릴까요? 안 팔리죠. 안 팔리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서 여러분들 봤잖아요. 이제 국공채라든가 지방채, 한전채 뭐 이런 특수채들도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을 해도 안 팔리죠. 채권 시장에서 자금 경색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 안전했던 회사들도 부도이익에 몰리죠. 이게 되게 큰 악재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내년에 가장 큰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지금 보시면, 내년 경제 어렵다. 네.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안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자, 올해 부실 징후 기업이 185개 곳이고요. 전년비 대비해서 15.6% 증가했다. 그죠? 향후 만기 대출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종료 시 부실화가 현실화되겠다. 거꾸로 대출 만기를 연장시켜주거나 상환 유예를 종료해야겠죠.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중은행에서는 PF 대출을 연장을 안 시켜주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뭐 내년 다음 달이다. 그 연장시켜주면 이자만 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만기를 연장을 안 시켜줘요. 은행권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PF 일부 은행에서는 PF 대출의 만기 연장을 안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건설에서 직격탄 맞겠죠? 그죠? 그런 것들. 네. 그래서 향후 이제 정책은 이 만기 연장을 적극적으로 해주거나 이자 상환 유예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유동성 위기가 좀 완화될 수 있어요. 자, 네. 그리고 이제 요것 때문에 우리 거래소에서 이제 부실 상장 폐지 심사 이게 좀 약간 완화됐죠? 네, 완화됐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통지효과 볼게요. 자, 오늘은요, 오늘은 선물이 이렇게 빠지면 매수해서 하루 정도는 오버나이트 된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사서 내일 시가에 좀 정리하는 거. 그리고 나스닥이 만 200에 내려오면 만약에 그것도 있어요. 자, 오늘 매수를 해서 오버를 했는데 나스닥이 빠져서 12,000까지 왔어요. 그럼 손절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스닥이 매수 변곡이었죠. 그러니까 유리한 거는 뭐가 유리해요? 자, 뭐가 유리합니까? 오늘은 저점에서 사서 오버하는 게좀 유리해요. 오버하는 게. 그럼 나스닥은 12,000까지 빠져봐야 한3% 남아있는데. 그럼 어떻게 매수해서 오버하는 게 좋죠? 잘 보세요. 나스닥을 기준에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손해볼 일이 없어요. 자, 나스닥이 1,500이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은 샀어요. 그럼 여기서 몰빵하는 사람하고 12,000까지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사고 두 달로 여기서 두번산 사람. 이 사람들은 손절할 이유가 없겠죠. 1,500, 1,200 되니까 평균 단가가 1,350 정도 되잖아요. 여기 올라갈 때 1,000에서 정리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자, 이해했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이해했으면 1번. 네. 네, 됐죠? 자,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무서워하지 마시고, 최대한 저점에서 좀 사서, 네.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올 때 됐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현님들 잠깐만요. 어저께 여러분들 수익 좀 나셨어요? 나셨죠? 네. 자, 오늘 동시효과 흐름 보겠습니다. 자, 선물. 코스피 0.3이에요. 하락. 코스닥 0.7. 그래, 여러분들, 그 어저께 저한테 욕하시는 분 계시는데, 욕하시면 안 돼요. 네. 욕하시면 안 돼요. 욕하시면 나중에 서류 받을 수 있어요. 욕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보시면 미스터 블루 좀 강하네요. 리튬 관련주 강하고요. 호두웰, 자유주행 관련주 좀 강합니다. 잠깐만요. 오늘 주가가 조금은, 오늘은 이제 개파락 출발할 건데, 오늘은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하셔도 괜찮아요. 오버나잇 하셔도 됩니다. 케이카, 넥스턴, 셀리드. 오늘 미스터 블루는 이건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와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제주은행도 하면 안 돼요. 이것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오늘은 지금 개별 호재, 뭐 특정 테마주는 별로 보이지 않네요. 네, 별로 보이지 않고 특정
종목 개별 호재 있는 애들. 그것들만 좀 움직입니다. 잠깐만요. 자, 2650명 들어와 계시네요. 아, 잠깐만요. 자, 오늘 미스터 블루, 그 다음에 리튬 관련주들 좀 강세입니다. 네. 리튬 관련주. 해열제도 이제 힘들어요. 네. 해열제 관련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참고하세요. 배스님, 경찰서 와서 얘기하세요.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 네. 그 26일 날 하는 거는 문자 서비스라 해외방송 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문자로 대응하시면 돼요. 네. 문자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자, 동시호가 이제, 시작이네요. 이제 1분 남았습니다. 10초 전이에요. 자, 3초 전입니다. 떨어져서 시작하죠? 잠깐만요. 야, 오늘 동방이 있었네, 동방. 야, 오늘 근데 너무 안 좋네요. 자이언트 스텝도 많이 빠지고. 오늘은 어저께에 비해서 좀 많이 빠지네요. 선물이 오늘 300일 지지 여부 좀 봐야 됩니다. 어저께 주식 이렇게 올라갈 때 사신 분들은 오늘 그냥 바로 손해보잖아요, 바로. 딱 여기서 매도했어야지, 그죠? 여기서 주식 사신 분들은 손해 클 겁니다, 지금. 자, 잠깐만요. 오늘은 뭐 별로 재미없네요. 자이언트 스텝이 많이 빠졌네요, 오늘. 자이언트 스텝. GN1 에너지. 오늘 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좀 이렇게 무서우면 또 이제 안 사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 저점에서 사서, 네, 단기 오버나이트 해도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가 좀 강하네요. 리튬, 인콘, 뭐 개별 재료, 사료주가 좀 강하네요. 또 사료주. 오짜. 회원님들은 문자 좀 이따 드릴게요.
맞다. 자, 조금 더 확인해야 됩니다. 선물 빠질 때. 더 빠지죠? 근데 오늘 빠져도 여러분들 단기 반등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오늘은 어저께는 봐봐요. 이렇게 올라왔다 여기서 사잖아요. 거꾸로 매매. 오늘 빠지죠. 무서워하죠. 괜찮아요. 미국 시장 단기 반등 나올 가능성 높아요. 저점에서 좀 매수하셔야 돼요. 자, 312타라는지 좀 봐야 됩니다. 301, 301. 그리고 오늘은 그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좀 매도하셔야 돼요. 급등했죠. 매도하셔야 됩니다. 자, 회원님들 문자 이제 드릴게요. 잠깐만요. 좀만 계세요. 제가 어저께 드린 거는 난리 나겠는데. 난리 날것 같은데. 오케이. 좋아요. 선물 좀더 빠집니다. 이제는 사도 돼요. 이제 선물은 조금 이제 반등권입니다. 저점에서 선물 반등권이에요. 자, 미스터. 어저께 이제 급등했던 리튬 관련주들은 오늘 좀 빠집니다. 빠져요. 어제 종목이요? 안 돼요. 얘기 못 해. 얘기 못 해. 안 해요. 오늘 무서워하지 마시고 오늘 일부 사셔도 됩니다. 일부 사서 오버해도 돼요. 선물 저점 오면요.
자, 선물 살짝 반등 꺼내왔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주식은 좀 약합니다, 오늘. 네, 김햇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기다렸다가 좀 할게요. 선물 반등 나옵니다. 잠깐만요. 선물 받는 나오죠? 자, 오늘 관심 좀 나갑니다. 네. 자, 준비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자, 오늘 관심주. 12월 20일. 노바렉스에요, 노바렉스. 캡처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선물 좀 빠집니다. 선물 다시 빠져도
예, 전자점 인터넷 돼요. 오늘은 사서, 일부 사서, 오버나이트 해도 돼요. 네, 오버나이트 해도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들어와서요, 뭐, 정치 관련 얘기하시고, 뭐, 이상한 얘기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어저께 윙스프 수익 나신 분들 7번 한번 찍어보세요. 윙스프 수익 났다. 네. 7번 한번 써보세요. 윙스프 수익 났다 7번. 네. 윙스프 수익 나셨던 분들 7번 한번 찍어보세요. 지금 여기 사자 호랭이 다 있네요. 사자 호랭이. 사자 호랭이님. 미스터 블루가 대박이네요. 잠깐만요. 문자 하나 드릴게요. 자, 이게 선물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저점 빠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좀 빠질 수 있어요. 302. 빠지면 오늘은 매수 쪽으로 하셔야 돼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조금 빠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캐퍼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자, 한번더 이제 이탈 지지 여부 볼게요. 근데 이탈하던 뭐 지지가 되던 위쪽으로 보셔야 돼요. 위쪽으로. 잠깐만요. 아, 곧 나오는 게 아니고 나왔어요. 보자. 나인테크. 오늘 사료주도 움직이는 거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뭔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사료주 움직이는 거 보면. 자, 선물 한번 빠집니다. 300일까지는 살짝 빠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오늘 중으로 반등 나올지 여부는 몰라요. 모르고요. 내일 미국 시장은 좀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량주에서는 이제 메르츠 금융 관련주, 그룹주들 관련주 좀 움직이네요. 네. 자, 선물은 좀 반등 나옵니다. 근데 어저께 급등했던 애들 그냥 하루네요. 하루 올라갔다 그냥 빠지네요. 하루 올라갔다. 네, 주식은 좀 많이 사시면 안 돼요. 확실한 건 이제 나스닥이 1200 정도 올 때, 그때 주식을 많이 사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인버스 청산하면 그때 주식 많이 사세요. 아직은 뭐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잠깐만요. 회원님들 문자나 좀 드릴게요. 네. 자, 문자 하나 드릴게요. 자, 선물 이제 301을 이탈하면 이제 전조점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툼에 나올 거예요. 301.45요. 네. 네, 26일부터 이제 문자는 21일부터 됩니다. 네. 자, 이제 밑골이 다니죠? 오늘 관심주는 하나 정도 더할 겁니다. 하나 더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자, 잠깐만요. 지금 금일이요. 금일. 관심 좀 하나 더할 거예요. 자, 잠깐만요. 자, 지금 9시, 지금 2800명 와 계시는데, 나가지 마시고 좀 기다리세요. 저 화장실 금방 갔다 올게요. 30초. 자, 갔다 와서 2800명 안 되면 관심주 안 나갑니다. 네. 자, 금방 갔다 올게요. 네, 나가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네.
자, 잠깐만요. 네. 아이고야, 2800명 계신데, 아이고야, 그럼 바로 드려야 되겠네요, 주식을. 네. 자, 준비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이제 합시다. 네. 자, 준비되셨으면 7번. 자, 잠깐만요. 네. 오늘 그 관심 좀 하기 전에, 우리 이벤트 한번 설명드리고 관심 좀 바로 드릴게요. 자, 우리 이벤트입니다. 네. 한국경제TV에서 퀴즈 이벤트 진행하고요. 12월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합니다. 자, 한국경제TV의 시청률이 한국경제TV가 만든 대한민국 1위 주식 사이트는 요걸 맞히는 거예요. 채팅창에 이제 링크 올라가면요. 네. 채팅창에 링크나 더보기란에 여러분들 클릭하셔갖고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 신한은행 파트너 낙폭가대 유튜브, 네, 신규 구독 시 유료 강의 PPT 자료를 드려요. 네, PPT 자료 드리니까요. 지금 이제 링크 올라갑니다. 네, 링크 올라가면, 네, 링크 클릭하셔갖고, 네, 신한식 파트너 낙폭가대 유튜브, 네, 신규 구독하시고, 유료 강의 PPT 받아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해야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늘 오전에는 노발엑스입니다. 노발엑스. 네. 노발엑스고요. 이제 선물이 이제 바닥 쌍바닥 찍고 올라가잖아요. 이제 이게 크게 올라갈지 봐야 돼요. 네. 노발엑스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조금만 좀 봅시다. 그리고 노발엑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네. 노발엑스나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좋잖아요. 지금 차트 완전히 바닥권에 있고. 뭐하고 비슷해요? 딱 보면 세종 메디컬하고 비슷하죠? 세종 메디컬하고 비슷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이것도 해야 되나? 좀 고민이네. 자, 매수 포인트 오면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얘는 이제 60일선 돌파해주면 이제 가겠죠. 뭐 이런 것들은요, 하락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관심주 하나 더 드릴 건데, 점수 매기면 얘가 더 좋아요. 하려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악재가 좀 부각됐나요? 잠깐만요. 벨라루스가 참전하나? 지금 러시아, 벨라루스 지금 뭐 제가 봤을 때좀 약간 좀 러시아가 좀 정신줄을 놨죠. 네. 벨라루스까지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사료주 움직이면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벨라루스 참전 가능성이 지금 낮아요. 되게 낮는데, 왜냐면 벨라루스가 이게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제재 엄청나게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참전 가능성은 상당히 낮는데,
이것 때문에 사료주가 좀 움직여요. 뭐, 아무튼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3번이 이제 한번더 빠지네요. 야, 오늘 여러분들 3,120명까지 왔네요. 아이구야, 장난 아닌데. 3,120명.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유, 여러분들 우리 드디어 2년 만에 3,000명 돌파했네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지금 3,120명까지 왔습니다. 아이구야. 3,120명까지 왔어요. 관심주 곧 나오는데 안 나와요 오늘. 네, 관심주 안 나와요. 온내님 관심주 안 나와요. 네, 농담이에요. 아유, 우리 5G 마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3,120명까지 왔네요. 우와, 3,120명 왔으니까 뭐 해야 돼요? 광고 한번 해야죠, 그죠? 광고 한번 해야지. 네. 수익 내드려야 돼서. 오늘 관심주 여러분들 또 받으면 또좀 뒷목 잡고 쓰러질 거예요. 네. 오늘 관심주 받으면 또 뒷목 잡고 쓰러집니다. 아이고야, 우리 와운의 유튜브에 그 3,000명 돌파 2년 만에, 2년 만에. 야, 제가 이 지금 밤잠 못 자고 왔는데 드디어 3,000명 돌파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건 이제 수익을 내드려야 되죠. 네. 아이고, 다시 한번 3,000명 돌파한 것에 대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려요. 누구 빼고요? 감사의 말씀은 이제 요 분들은 빼고 합니다. 투 XX 도 XX 곽 땡땡땡 이분들은 빼고요. 나머지 구독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선물이 이제 반등 나올 때 됐어요. 참고하세요. 네, 오늘은 선물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하더라도 단기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하시죠. 매수 쪽. 네. 아셨죠?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오늘 관심 좀더 드릴 건데 하여튼 노바렉스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조금 계시면요.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매수 포인트 좀 와야 돼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면 위험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도승재요? 아이고야, 청담이네요. 청담이에요. 원방. GH 신소재. 조금 움직이네. 선물이 이제 빠지네요. 조금 더. 301.45가 저점이라서 한번 여기 툭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미래 생명자원. 왜 움직이지, 이게? 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지정학적 리스크 엄청 부각되네요.
갑자기 미래 생명력, 요게 엄청난 움직임이야. 한인산업 움직임. 생각보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악재가 크네요. 아이고, 피코그램 어저께 익절하셨어요? 아이고야, 안땡땡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미모의 여신 1, 2등이죠? 잠깐 계세요. 선물은 요거, 여기 300, 1.45 이터라면 살짝 깨질 거예요. 장재님, 감사합니다. 초록초록님,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3년, 3자를 지금 2년 만에 보네요. 2년 만에.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좀 드릴게요. 이거는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저기 뭐예요? 잠깐만요.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현대. 네, 요거 공매도 하셔도 돼요. 네, 현대건설기계입니다. 현대건설기계. 요게 안 되면 현대건설기계 공매도예요. 공매도. 요거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현대 부산 인프라코어. 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예요. 공매도 가능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로바렉스가 조금 움직여요. 네, 로바렉스 움직이죠? 보세요. 요거는 네, 지금 로바렉스 잠깐 좀 보면요. 회사 내용 좋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 1년에 매출액이 1,500억, 2,000억, 2,700억. 네, 3분기까지는 2,140억입니다. 영업이익도 보시면 네. 매출액이 한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 그죠? 10%가 약간 넘어갑니다. 163억, 270억, 300억, 214억, 그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증가. 회사 괜찮죠, 그죠? 현금 손해선 247억. 근데 주가는 여기 보면요, 전혀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지수가 급등할 때도 전혀 주가 못 움직였죠? 자, 1차 하락, 2차 하락, 3차. 여기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네. 이해했죠? 네. 노바렉스는, 네, 단기 낙폭가 돼요. 이게 제일 좋은 보입니다, 이게. 이 회사는 이제 건강식품 제조업체예요. 건강식품 관련. 자체적으로 이제 ODM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루테인, 오메가3, 뭐 이런 것들. 네. 매출액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의 베스트입니다. 오늘의 베스트 주식. 양배추 샐러드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료주 아니에요. 건강보조식품 관련주입니다.
건강 보조식품 관련주. 네. 조금만 계세요. 네, 지금 이제 다른 것도 할 거예요. 자, 어저께와 다르게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밀려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저점에 사서 이제 오버하고 미국 시장 상승 가능성 높기 때문에 내일 시가에 매도하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해했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 청취하실 쪽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제 제 방송 시간에는 네. 이 매매하는 방법을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죠? 네. 마지막에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마지막에 1번. 자, 여러분들 시장식 파트너는 이제 무슨 매매를 하고 내가 어떤 매매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잘 모르니까 배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네. 배워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많은 사람들을 뭐 맨날 뭐 이렇게 매매하는 겁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매매하는 방법은 이 유료 강의 PPT 자료집이 있습니다. 요걸 꼭 청취하세요. 이거, 아니, 청취가 아니고, 요걸 꼭 보시고, 월요일, 화요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와우넷 유튜브 방송 오시면 되고, 수요일, 목요일, 11시부터 12시 반이에요. 네. 네, 요걸 꼭 보고 하셔야 돼요. 보고 해야, 아,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수 있어요. 네. 이해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링크 하나 올려드리면, 시장식 파트너의 유료 강의집 보는 방법입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네, 유료 강의집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거를 두세 번 보고, 오전 방송에 와서 방송 청취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선물은 일단은 지금 한번 이제 상관없어요. 뭐 흘러내리던, 반등 나오던, 오늘은, 네, 하루는 사서, 갖고 와도 된다. 네. 갖고 와도 됩니다. 좋지는 않아요. 시장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시장 낙폭가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양경님, 감사합니다. 이명란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세요. 자, 잠깐만요. 근데 장이 좀 밀리면요, 들어갈 거 되게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링크 클릭하셔갖고, 네, 그 강의집 받는 방법 있어요. 네,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네. 매일 저녁 9시에 갑니다. 9시. 9시에 가요. 아, 큰일이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거래량이 또 너무 없다. 자, 오늘은 요겁니다. 요거 두 개. 공매도 하고요. 캡처 다시 할게요. 12월
그다음에 피파인데 네, 김기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3만이 좀 올라오잖아요, 그죠? 올라오죠. 자동차 쪽안 좋죠? 자동차. 잠깐만요. 자동차 별로 안 좋습니다. 좀 탄력적인 거좀할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자동차요? 자동차는 쭉쭉 빠지죠? 뭐, 자동차, SK 하이닉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하셔야 돼.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선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최대한 오늘은 저점에서 매수해서 하루 정도는, 네, 오버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버했는데 밀린다. 나스닥 1200에서 더 사는 거예요. 1200 내리면 더 사는 겁니다. 지금 수익 내기 힘든 장이에요. 네, 수익 내기 힘든 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열제 관련주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경보, 제가 경보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꺾였죠? 경보 꺾인 거예요. 그다음에 파일 꺾였죠? 끝이죠 이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다음에 국제약품 네 꺾였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미스터블루 이건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상한가 못 가면 정리하셔야 돼요. 미스터 블루. 스튜디오 산타크루스.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자율주행 관련 주도를 하시면 안 돼요. 자율주행. 고점이에요. 보세요. 자율주행, 회원제. 이런 것들은 고점이고, 고점. 고점 주식이에요. 그죠? 자동차, 그죠? 자동차는 이제, 그죠? 할부금이 인상돼서 그런 거 있죠. 자, 이제 선물이 올라옵니다. 근데 오늘은 선물이 이렇게 올라와도 괜찮아요. 그냥 갖고 가야 돼. 하루 정도는 오버나잇. 네. 가능합니다. 자, 이제 저항선 라인인 302를 돌파했습니다. 네. 선물 300이 돌파해요. 어저께, 잠깐만요. 어저께 우리가 어저께 기억이 안 나네. 자동차는 이제 제가 이제 조만간에 할 거예요. 좀더 빠져야 돼요, 좀. 더 빠져야 돼요. 자동차 더 빠져야 돼요.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낙폭가대로 진행 중인 거예요. 내년에 금리 인상 더 되면 여러분들 신청 할부가가 더 움직일 거 아닙니까? 어저께 여러분들 윙스풋 얼마 했죠? 네. 어저께 윙스풋 하지 않았나요? 어저께 윙스풋은 얼마 했지? 어저께 윙스풋 얼마 했어요? 기억이 안 나네. 윙스프 기억 안 나세요? 얼마 했는지? 어저께 VI 걸렸죠? 진짜 잔인한 분, 신 대표님, 진짜 멘탈 무서워요. 저는, 예, 저거는, 완성차 주는 지금 하면 안 돼요. 더 빠져요, 더 빠져요. 어저께 3,300원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할 적에 이렇게 하면 꼭 매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보유한 주식이 상승 VI 하면 어때요? 매도해야 돼요. 매도하고 VI 딱 되면 2분간 매매 거래 정지되죠. 그럼 매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VI 걸리고 상승 VI 딱 걸리고 딱
풀리면 개파락해서 시작하고, 하락 부위에는 네, 걸렸다가 정지되면 갭상승해서 시작해요. 네. 됐죠? 네.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개인 매수한 가격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포착 가격, 포착 가격. 내가 매수한 가격 말고 포착 가격. 제가 이거 얼마에 포착됐습니다. 그 가격 말씀드리는 거. 제가 산 가격은 이겁니다. 이거 아니고요. 제가 이제 포착이 캡처가 안돼 있어 갖고 어저께 캡처를 했는데 왜안돼 있죠? 네, 윙스퍼스는 올라갈 자리 많아요. 올라갈 자리 많습니다. 거래량이 적어서 문제지 올라갈 자리 많아요. 제가 이제 고점이나 저점에 있는 주식들은 잘 알려드리는데 이 중간에 있는 건잘 몰라요. 네. 중간에 있는 건잘 모릅니다. 아, 어제 포착가 3,300원이었어요? 네. 모르겠네. 막 어저께 방송하다 보니까, 뭐, VIN 걸렸다 막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가격을, 이거, 말씀드렸던 가격이 이제 없어서. 이제 장이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매매 기법에 기법대로 매매하시면 수익 안 납니다. 이제 장 빠지면 낙폭과 대주 하셔야 돼. 낙폭과 대주. 제가 제일 잘 아는 낙폭과 대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도 뭐 하루 듣고 이렇게 하루 이틀 듣고 이거에 매매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오늘 3,000명 좀 넘게 들어왔네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자, 선물이 이렇게 이제 오전에 여기를 매도 쪽으로 하신 분들은 바보 돼 있죠? 또 올라가니까. 그죠? 네. 매도 쪽으로. 삼성전자 3만, 5만 3천 원이요? 5만 3천 원? 삼성전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삼성전자, 우리 강승구님이 엄청나게 수혜받죠? 5만 2, 3천 원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요 어디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다음에 뭐 잡아드려요? SK하이닉스 저점 잡아드릴 거예요. SK하이닉스. 네. 제가 SK, 나중에 SK하이닉스 저점 잡아드리면 삼성전자 저점 잡았던 거 기억나시죠? 네, 삼성전자 저점은요, 제가 여기서 한번 잡아드렸고, 또 여기서 또 잡아드렸어요. 52,000원, 3,000원대에서, 어디서 매도했더라? 6만원대인가?
꼭대기에서 매도 못했거든. 뭐, 요 어디 때한것 같아요. 이제 바닥은, 이제,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사는 것보다는 SK하이닉스 저점 잡는 게더 좋아요. 근데 지금 사면 안 됩니다. 네. 자, 지금 사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방석, 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거 모르신 분들 말씀드릴게요. 관심주, 매도, 매수, 목표, 손절가. 이거 제가 정해주나요? 네, 제가 정해드려요? 안 정해드리죠? 자, 관심주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내가 매수할지 매도할지 결정하시고, 손절, 목표가도 개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이해했죠? 자, 제가 드린 관심주들은 리딩은 안 해드립니다. 리딩 없어요. 관심주 가격은 포착가만 알려드리고요. 매수 여부, 매도 여부, 손절 여부, 차익 실현 여부는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네. 스스로 하세요. 네. 참고하시고요. 스스로 하셔야 돼요. 스스로. 자, 유튜브에서는 네, 종목에 대한 상담, 진단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관심주에 대해서 리딩하지 않습니다. 매매 판단 여부는 본인이 설정하시고, 제가 관심주 포착가 드렸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따로 이거 별론데? 그러면 안 사줘도 됩니다. 네. 네. 아셨죠? 네. 참고하시고요. 2,900명 와 계시고, 오늘 관심주는 뭔지 말씀드려요. 오늘 또 윙스풋이에요, 윙스풋. 원래 이게 내려오면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스스로 할수 없어서 엄마가 다 해줘요. 엄마가 다 해줘요. 저희는 아무튼 뭐 이렇게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 제그 방송 시간에는 네, 운영이 이렇게 진행해요. 참고하세요. 제가 오늘 드린 거에서 뭐가 급등할지 모릅니다. 산타는 고향인 투르키 애가 IMF 구제금융 받았어요? 네. 세상에 공짜 없고요. 피도 눈물도 없는 세계 종목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어떤 분들은 뭐 파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보유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야, 자이언트 스텝이 급락하네요. 자이언트 스텝. 이게 왜 빠지지? 파락 VI네요. 파락 VI. 곡소리 나는데, 곡소리.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공짜 없죠? 자율주행,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 뭐 이런 것들은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도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 빠지냐?
자, 선물은 이제 2차 저항을 향해서 달려왔죠? 2차 저항 어디요? 303이에요. 303입니다. 메타 미장 관련해서 앞지. 죽어라, 공부하시면 보여요. 네. 아, 공부하면 보여요? 네, 제가 하는 그이 매매 기법은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PPT 갖고 공부 안 하면 잘 몰라요. 제, 그,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뭐 이럴 거예요. 신현식 제가. 미쳤구나. 이거를 줘? 이런 종목을 준다고? 이걸 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몰라서 그래요. K드래곤님, 안녕하세요. 애기 잘 크고 있죠? 이제 애기 100일 넘었죠? 네. 애기 100일 넘었죠? 아, 문자 회원은 이제 11월 26일부터 진행합니다. 네. 12월 26일부터 진행해요. 그리고 회원가입은 안 돼요. 회원가입은 안 받아요. 1월달에 합니다. 1월달에. 회원가입 1월달에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 가입 열어줘도 여러분들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노바 움직여요? 노바는요, 11,000원을 돌파해줘야 시세 나와요, 노바는 11,000원 돌파. 야, 아, 자이언트 스텝이 오늘 뭐, 그냥 막, 엄청나게 쏟아지네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위메드. 아, 위메드는 하시면 안 돼요. 링크요? 전화번호 드릴게요. 농담이고요. 자, 유료 강의 PPT 받는 링크 드릴게요. 네, 그거 클릭하셔갖고, 네, 확인하세요, 확인. 네, 확인하세요, 확인.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아이고, 미네르바님, 어부는 바다가 주는 대로, 주식하는 주민은 갓님이 주는 대로.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다 수익 낼 수는 없어요. 네. 수익 낼 수는 없는데 확률이 더 높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막 지지부진할 쪽에는 억지로 막 수익 날라고 하지 마세요. 네. 억지로 수익 날라고 하다가 손실 더 커져요. 사업도 잘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로 잘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어요.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 사려야 돼, 몸 사려야 돼. 자, 선물이 이제 2차 저항까지 돌파했죠? 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가입니다. 시가 회복 여부. 좀 빠지긴 할 건데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인테크는 여러분들 4680 배터리 셀 관련해서 이제 아까 좀 살짝 언급하다 말았는데 오늘 상승하는 게 나인테크 4680 배터리는 어디예요? 테슬라죠? 네, 그거 관련해서 뭐 4조 원 투자한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CES 2030 관련해서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죠? 요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 움직였죠?
네, 먼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근데 저는 하시면 안 돼요. 네, 저가 이제 CES 2030 관련해서 재료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강할지는 몰랐어요. 네, 생각보다 엄청나게 강했네요. 제가 이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체크 안 했는데 걔네들이 살짝 테마가 좀 형성됐었습니다. 놓쳤죠, 저는. 그죠? 네. 잠깐만요. 지금 러시아에서 오늘 오전 9시에 좀 뉴스 나왔던 게 있습니다. 핵 운반 조종 훈련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것 때문에 사료주도 조금 움직였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포크 선장님, 신 대표님 안목이 대단한 것 같아요. 관심주 산호만 올라와요. 매일 수십 명이 꾸준히 개별 종목 상담하는 거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끝 없죠? 네. 종목 진단 상담 안 됩니다. 네. 종목 진단 상담 안 돼요. 어저께 올라갔던 이제 리튬주들 다 이제 하락할 거예요. 자이언트 스텝은 이게 무슨 악재가 있죠? 잠깐만요. 악재가 없는데. 선물이 그리고 이제 저점 찍고 올라오는데 주식들은 조금 약합니다. 네. 약해요. 코이즈 대박이죠. 네. 코이즈 대박입니다. 네, 원숙, 허원숙님. 네, 안녕하세요. 80만 주 블록들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그큰 악재가 아닌데, 80만 주 블록들. 이더스 제약, 잠깐만요. 오늘 C1액 같은 것들 하시면 안 돼요. C1액. 네.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급등했던 리튬 관련주들, 그래도 하시면 안 됩니다. 걔네들은 이제 빠질 자리고요. 자, 오늘 이제 오전에 사료주도 올라갔다가 밑꼬리 달고 이제 지수는 올라가요. 네. 근데 사료주가 움직이면 선물이 안 좋아져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라서.
블록딜. 네, 감사합니다. 코이죠? 네, 감사합니다. 아, 나중에 기다렸다가 네.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량주는 SK 하이닉스하고요, 기아, 현대 요거 이제 제가 저점 잡아드릴 거예요. 네, 그때 신규 들어가시면 되고 물리신 분들은 그때 이제 물타기 하시면 되시죠. 네, 물타기 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오늘 회원님들 문자 하나만 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선만 조정 나와도 주식 오버나이트는 됩니다. 네. 하루는 오버나이트 해도 돼요. 신한식 낙폭과대 유료 가입 어떻게 합니까? 네. 지금 현재는 회원 가입 받고 있지 않고요. 1월 달에 진행합니다. 1월 달에. 네. 지금 가입은 안 됩니다. 네. 1월 달에 진행할 예정이에요. 오비라이. 잠깐만요. 윙스포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윙스포. 네. 윙스포도 이런 거 끌고 가면 이런 것들은 좀 수익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윙스풋이 3,200원대 좀 내려오면 관심주로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안 내려와서 패스예요. 안 내려서 패스고 오늘은 노바렉스, 그 다음에 현대건설기계 공매도, 두산인프라코어 공매도예요. 잠깐만요. 현대건설기계는 64,500원에 이제 공매도 말씀드렸죠? 4,500원. 뭐, 2.4% 정도 수익 중이네요. 현대 건설기계 공매도는 한 2.4% 정도 수익 중인 것 같아요. 시랩, 마인즈랩, 이런 것들 들어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네. 자율주행 AI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안땡땡님, 네. 감사합니다. 하늘과 별님,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죠? 네. 하늘과 별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공매도 물량이 없으면 이제 주식 선물.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주식 선물.
참고하세요. 잠깐만요. 네, 태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게임주들은 시간 좀 걸립니다. 네, 게임주들은 시간 좀 걸려요. 링크요? 링크, 잠깐만, 링크. 네, 링크 여기에요. 네, 링크 올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잘 살아남으시고 수익 내세요, 지금.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시장 반등 안 나오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목금입니다, 목금. 다시요. 오늘 해보세요.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이때 매수, 수익, 이거는 단기 매수가 아니에요. 단기 수익. 그러니까 뭐, 2, 3일 정도. 매수 변곡입니다. 참고하시고, 오늘은 내일 미국 시장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루. 네, 하루 수익. 이해했죠? 네. 참고하시고요. 2차전지 주들은 뭐 별로입니다. 반등이 나오긴 할 건데, 조금 더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수익 날라고 하지 마시고, 수익 안 나는 날은, 장이 어려운 날은, 네, 그냥 최대한 관망하거나, 투자 금액을 대폭 좀 줄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왜 울컥하세요? 네. 네. 아, 제가 이제 크게 좀 말씀드릴게요. 힘드신 분들은 이번 주 하방에 가면 이제 매수 와요. 이제 반등 나옵니다. 목요일이나 금요일.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 네. 반등 나와요. 괜찮아요. 며칠이요? 하루. 이틀, 3일, 4일 정도 맞춰놓을게요. 다음 주 시작은 반등 시작이에요, 반등. 반등 시작입니다. 크리스마스 25일. 아이고, 이제 요번 주, 다음 주만 매매 잘하면 이제 쉬네요. 네. 뭐 저희 전문가님들은 주식 폐장일이 휴가예요, 주식 폐장일. 폐장일이 12월 29일, 네. 12월 29일이고요. 개장일은 1월 2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고점 주식 사면 그걸 못 가요. 네. 고점 주식 사는 거는 못 갑니다. 산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단타 랠리야? 네. 자, 오전에 이제 선물이 하락했다가 크게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혜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재료주 한번 좀 찾아볼게요. 네. 재료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세아 메카닉스. 엘지 에너지 솔루션이 오창 공장에서 테슬라 4680 배터리 라인 증설. 뭐 이걸 했다고 하네요. 잠깐만요. 6월 14일. 아, 이거 좀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재료니까 재료만 말씀드릴게요. 가격이나 이런 거 말씀 안 드릴게요. 아셨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아셨으면 1번. 관심주는 포착과 말씀드리는데, 그냥 장중 재료주는 그냥 종목만 말씀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매매하셔도 되고, 뭐안 하셔도 되고.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뉴스에서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680 배터리 셀 관련해서, 이 재료가 아까 나인테크가 좀 움직였잖아요. 네, 그거하고 좀 비슷한 재료인데, 요게 어쩌면 더 대장일 수도 있어요. 네. 예전에 2022년 6월 14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용 4680 배터리 셀을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 그러면서, 이게 그때 당시에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그 관련주가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세아 메카닉스. 네, 세아 메카닉스. 이게 2022년 6월 14일날 테슬라 4680 배터리 셀 공급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네. 오늘 나인테크도 관련해서 이제 좀 움직여서, 네. 나인테크에 비해서 이제 안 움직였죠, 얘는. 네. 네. 테슬라향 배터리 증설에 4조 원 투자한다. 오늘 재료는 이게 제일 좋아 보이네요. 그 다음에 CES 관련해서 이슈 있는 것들 이제 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주가 좀다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주는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사료주들은 이제 푸틴이 중대 발표한다고 해요. 네. 대규모 지상군 진격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아,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문자 해약은 12월 26일부터 네, 진행합니다. 12월 26일이요. 네. 12월 26일이요. 네. 선물은 이제 안 빠지는데 주식들은 별로 힘이 없어요. 네. 힘이 없습니다. 네, 초록초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이에스와이님 예언 방송이요? 예언 방송. 수익 내기 힘들어요. 다음 주, 하여튼간 다음 주 지나야 돼요. 다음 주 지나야 좀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수익 내기 힘들어요, 지금 이번 주에는. 이번 주에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가야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 안 좋고, 현대, 기아차 안 좋고, 코이즈가 썰린 바이. 그리고 여러분들 어저께 리튬 관련주들 또 움직였잖아요, 그죠? 네. 나중에 제가 어저께 금약이나 뭐 이런 것들 미래 나올 때 놓쳤죠? 네.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조정 나오면 또할 거예요. 할 겁니다. 요번에 놓쳤는데 다음에 좀할 거예요. 나중에요. 여기서는 이제 제 상품 설명드린 게좀 그게 안 돼서요. 네, 나중에 12월 26일 날 이제 서비스 진행하기 전에 문자 좀 나갈 거예요. 문자 나가서 그때 문자 서비스 진행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 이제 회원방송 전용으로 말씀드릴 거니까요. 네, 12월 26일 날 네, 그때 네, 문자 받고 방송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네,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회원가입은 안 됩니다. 가입 안 받아요. 네. 가입 안 됩니다. 네, 문자 서비스 신청하신 분들은 나중에 문자 가고요. 오리엔테이션 할 거예요. 26일 날 아마 하겠죠, 그죠? 26일이나 25일 날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서비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하이드로 리튬이요. 얘네들은 이제 빠질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조금 조정 나오면 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좀 빠져야 돼요. 좀 빠져야 들어갈 게좀 많아요. 공매도요? 공매도는 요거죠? 공매도는 네, 공매도 요겁니다, 이거. 현대. 네, 현대 건설 기계가 공매도가 안 되면 주식 선물 가능하고요. 현대 건설 기계 공매도 물량이 없으면 현대 두산 인프라코 가능합니다. 네. 현대 두산 인프라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벤트, 네, 오늘 이벤트 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창 있죠? 화면창에 여기 더보기 누르시고요. 자, 이벤트 페이지 바로 가기.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자, 여기 클릭하시면요. 퀴즈 이벤트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때까지 해요. 14일, 25일. 자, 요거 맞추는 겁니다. 경제방송 시청률 1위, 한국경제TV에서 만든 대한민국 1위 주식 사이트는 답은 요거 같아요, 저는. 네. 요거 이제 해 주시면, 네, 치킨, 갤럭시 버즈, 핵심 유망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신한식 파트너 낙폭과대 유튜브 유료 강의 PPT 받아보실 분들은 네, 링크 올라가면 거기 클릭하셔서 네,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아셨죠? 네.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인터넷. 네. 정답은 인터넷이에요. 정답 알려드렸어요? 틀리시면 큰일 납니다. 답은 와이파이예요. 아이고. 자, 선물은 이제 방향성이 다시 한번 이제 위로 올라가죠. 이제 오늘 시가 회복해 준지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점에서 매수로 잡으신 분들은 좋겠죠, 그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봉상에서 선물 303까지 올라갔대.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매수가 맞긴 한데, 오늘 비싸게 사는 거죠. 비싸게 사는 겁니다. 네. 아직 커리가 좀뭐 그렇게 뭐 아직 좋아지진 않았어요. 한 50%? 네. 네. 50%. 자, 이제 선물 치고 갔죠.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개파락해서 오늘 양봉 전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반등도 이게 막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한310 정도 되겠죠, 310? 스윙 관점에서. 네. 금방 KT, KC, TC. 자, 선물 이제 튀어 가죠? 튀어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회복해 줍니다. 아니야,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인터넷을 하든, 뭐, 와우넷을 하든. 네. 빨간 노을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주식을 오버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드린 관심주도 단타 치는 게 좋아요? 오버하는 게 좋아요? 오버하는 게 좋겠죠? 그죠? 네. 오늘 시가 회복해 주죠. 네. 오늘 오후에 이 301.45 라인 때 있죠? 여기 근처까지 내려가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미국 시장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괜찮아요. 최대한 저점에서 사서, 근데 이제 미국의 반등이 크게 나올지 악하게 나올지는 잘 몰라서, 네. 오늘 저점에 사서 미국 상승하고 아침에 갭 뜨는 거 먹고 팔면 돼요. 그죠? 네. 미국이 급등할지 여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장이 맡겨야 돼요. 저점에 샀는데 미국 시장이 급등하면 시가 갭이 높은 거고, 조금 상승하면 강보합으로 끝나는 거고, 내일 강보합만 먹는 거죠. 그죠? 아이고, 우리 성도 이쁜 똘똘이님, 안녕하세요. 지금 몇 개월이에요? 지금 한 6, 7개월 만에 뵙네요. 아, 거의 뭐 7, 8개월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스테크 같은 애들도 이제 조정 나올 줄입니다. 에이스테크. 네. 에이스테크도 조정 나올 줄이에요. 에이스테크가 조정 나올 자리면 5G도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갖고 가셔도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네,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아이고야, 우리 송도 똘똘이님은 와우넷, 와우넷. 네. 오채수님, 안녕하세요. 오채순이 어저께는 프로필 사진 그 바탕화면이 빨간색이었는데 오늘 바뀌었네요. 네. 해바라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선물 시가 회복해 주죠? 네. 선물 시가 회복해 줘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당일 포지션을 어떻게 취할지에 따라서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어저께는 스윙 관점에서 매도라고 했잖아요. 매도. 네, 매도. 그러니까 여기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죠, 그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갈 적에 매도로 대응하는 거, 그죠? 네. 어저께 방송 보시면 알아요. 계속해서 제가 비중 축소, 기술적 반등, 선물이 반등이 나와도 올라가는 게 아니다, 빠진다. 네, 그죠? 빠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네, 어제하고 반대예요. 선물이 빠져도 내일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해서 오버다. 오버. 스윙은 목요일 금요일 날 스윙은요. 오늘은 사서 내일 시가에 매도지만 스윙은 목요일 금요일 날 혹은 그 이전에 나스닥이 1200만 내려온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될 수도 있고 목요일 날될 수도 있죠. 금요일날 될 수도 있어요. 1200만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스닥이 1200에 온다 그러면 스윙으로 3, 4일, 길게는 4일, 짧게는 3일 정도는 반등 구간이다. 그것만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매매할 쪽에 아 이거 가는 거네 쫓아가면 비싸게 사는 거예요. 비싸게. 비싸게. 그죠? 오늘도 봐봐요. 빠질 때 무섭지만 저점에서 매수로 대응하시면 올라오잖아요, 선물이. 올라와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방송하는 기간 동안, 시간 동안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이제 제가 끝나서 이제 3시 반까지 공석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선물이 내려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지 말고, 오늘의 포지션을 어떻게 할지를, 네. 이때는 방송은 내가 계속 드렸는데, 여기서 사서 갖고 가라고 했는데 선물이 또 올라오니까
오전에 못 사신 분들 또 여기서 산단 말이에요. 아니, 사시면 안 돼. 비싸니까 사지 마시고, 혹시라도 오후에 다시 한번 선물이 방향성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 믿지 못하거나 간 보셨던 분은 또, 네. 아, 이제 사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쭉 올라가요. 그러면 기회는, 네, 9시 30분에 매수로 대응하신 분들만 기회를 잡는 거고, 그냥 쭉 올라가면 이제는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 네. 아셨죠? 네,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포지션을 매수로 대응하신 분은 그냥 빠질 때마다 사면 됐고, 그러니까 별로 걱정 없잖아요. 그죠? 이제 문제는 선물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다음 문제는 내 주식이 안 움직이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그렇게 해서 어려워요. 선물은 올라가는데 내 주식이 안 움직일 수도 있고, 선물은 올라가는데 테마주만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선물이 올라가는데 테마주로 내가 진입했다고 해도 대장을 못 샀으면 소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네. 자, 정확하게 변곡점을 잡아도 올라갈 주식을 업종에서 대장을 선택하는 일은 또 대단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몸에 여러분들이 찾는 노력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네, 찾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선물이 이렇게 저점 찍고 올라왔는데 바닥권에서 내 주식은 상승하지 못했다. 장이 빠져도 다시 한번 올라올 기회는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종목 진단 상담은 안 합니다. 매수 포인트 어떤가요? 이런 것들은 종목 진단 상담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목 진단 상담은 못 해드리는 점, 네,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10시 52분이에요. 우리 유료회원님은 오늘 마감 방송은 없어요.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네, 방송 녹화가 있어갖고, 네, 오늘 방송은, 네. 네. 오늘 방송, 마감 방송 없습니다. 그냥 문자로 대응하시면 돼요. 네. 네. 아니요. 지금은 대부분 우리 마루마루님께서 글 쓰신 것처럼 대부분 그래요. 네. 마루마루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렇습니다. 네. 마루마루님이 느끼는 것처럼 네, 그래요. 비슷해요, 다들. 참고하세요. 자, 이제 선물 304까지 올라왔죠? 이제 빠집니다. 이제 빠져요. 그래서 여기서 주식 안 사고, 이제, 아, 이제 선물 올라왔으니까 난 추세 보고 산다. X. 이제 선물 빠질 자리에요. 선물은 하락입니다. 주식 살 적에 꼭 선물을 기준점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선물이 고점인데 내가 관심주를 여기서 사면 분봉에서 고점에 사는 겁니다. 예, 뭐 빼고 테마주, 그 다음에 개별 뉴스가 있는 주식들 빼고, 네, 그런 것들 빼고는 선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식들은 지금 사면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되죠? 맨날 고점에서 일봉상 매수 포인트라고 해도 분봉에서 저점에 사는 게 아니고 분봉에서 고점에 사요. 그래서 내가 사자마자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죠? 저도 제가 산두 주식만 하락이에요. 네. 지금 오늘은 선물하고요. 주식하고 이렇게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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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꽃 한송이님, 감사합니다.
아, 이 차트는요,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 선물 차트는 이제 코드 번호 0603이에요. 네, 0603입니다. 네. 아, 그래서 마루마누님처럼 지금 신경 쓰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그 본인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고요.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네, 내가 산 주식만 안 움직여요. 네, 손해당하는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좀 기다리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드린 주식은 둘다 괜찮습니다. 공매도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매수해서 갖고 가라는 주식도 괜찮습니다. 그 주식들은 제가 봤을 적에는 네, 이번 주 안에는 슈팅 나올 결론이 나겠죠. 네, 이번 주 안에는 결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규숙님 감사합니다. 네, 손유리님, 최혜숙님. 네. 선물은 이렇게 내 선물 움직이는데 선물 올라가잖아요. 근데 내 주식은 부분에서 꺾여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게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왜 괜찮냐면 이런 디커플링이 지수가 내일도 빠지고 모레도 빠지고 글피도 빠지면 선물 올라가는데 내 주식은 빠지잖아요. 디커플링이잖아요. 근데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그 디커플링이 완화돼요. 완화되거나 커플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반등은 내일이지만 하루 반등은 내일이지만 수익 관점에서는 목금,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